아,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 데뷔일이니까 같이 하자고. 금요일? 뭐라고요? 오늘 데뷔일이니까 같이 진짜 아, 올것 같아. 아, 예. 뭐 하세요? 아, 데뷔 7주년 축하드려요. 7주년 축하드리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7년 동안 고생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당연하죠. 네.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저, 그, 일어나서 밥 먹고, 청소하고, 집안일 좀 하다가, 오, 부지런하시네요. 네네네, 집안일 좀 하다가 드라마 좀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 뭐 보는데요? 그 왕좌의 게임 재밌다 그래서. 그래? 아, 뭐 하고 계셨어요? 그래? 나그 마이크 받아온 거 정리했어. 형 마이크 받아와야 되지 않아? 아, 아니, 나 보내준다 그러던데, 그냥? 그래? 마이크 받아와서 정리하고 있었어. 가서 여러분들한테 인사하세요. 아니, 본인 인사하셨어요? 저도 사실 방금 켰어요. 자, 둘, 셋, 그럼 게릿, 가세븐, 안녕하세요, 가세븐입니다. 네. 아, 네, 가세븐의 JB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초심으로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가세븐의 치킨 섹시를 맡고 있는 JB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세요. 파워풀 형제입니다. 어떤 분이 킥킥킥킥킥킥킥킥 하시네. 아니, 나는 댓글이 이게 좀 접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켜지나? 켜져 켜져. 난다 초록색 하트밖에 안 보이는데? 아, 어쨌든, 오늘 아가새 여러분들도 생일이니까 축하해요. 네, 아가새 여러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다 축하해요. 7주년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멤버 전원이 모일 수가 없어서. 이게 7명이서는 안 켜지나요, 약간? 아니, 그 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당분간은 그 5인 이상이 안 되니까. 이 인스타로 7개가 안 돼? 한 명을 더못 초대하나? 되나 그게? 안될것 같은데? 안 되구나, 안 되구나. 그냥 요즘 JB씨 뭐 하고 계세요? 저 요즘에 그냥 쉬어요,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까? 네. 나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다. 아니, 뭐 집인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잠깐 그 밑에 그거 가지러 다닌다고 했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아니 그 공연할 때는 내가 내 아, 이 정도로 까져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진짜. 아니, 보니까 난장판이더라고? 와, 진짜 이 정도였나 싶고. 이거 말고. 뭐였지? 얘는 뭐, 거의 뭐. 난 그거 아예 고장났어. 은색깔 아예 고장났어. 난 이게 너무. 고색은 해야 되는데 너무 약간 막 깨끗하지 못해서 쓰지는 않았거든. 깨끗한 걸 떠나서 이게 너무 도색이 다 벗겨져가지고. 오 뭐야? 그런 거 어떻게? 여기 있어. 사용해 보려면 누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료는? 우와, 잠깐 나도 하고 싶어. 왜안 되나? 변경하려면 누르세요? 아, 차크라를 너무 많이 썼어. 잠깐 빼야 되겠어. 나는 이게 뭐가 안 돼? 갑자기 꽃잎이 내리는데? 고양이 잘 있어? 아, 그럼 우리 애들 다잘 있지.
한번 보여주세요. 하이, 전 고양이 공개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노란 한번 봅시다. 아, 지금 밖에서 지금 다들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오! 신세계를 경험한 거라고. 이런 건 처음 해봐. 신세계를 경험한 듯이 그렇게. 얼굴을 누르세요. 신기하다. 아니, 뭐 하세요, 오늘? 오늘 뭐안 합니다. 뭐안 하고 그냥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아이고, 잠깐만. 애들 온다, 잠깐만. 아니, 아니네? 아, 아니구나. 네. 아유. 뭐 먹었어? 나도 밥 먹어야 되는데. 등갈비찜을 또, 한번 또, 이렇게, 맛있게 쩝쩝 해봤습니다. 와, 나뭐 먹지? Music is my life. 이 댓글이 보이면 손 들어주세요. 나 댓글 읽고 싶다. 잘 지내야 해, 아프지도 말고. 아, 찾습니다. 예? 찾아요. 그거 부르면. 아니. 항상 웃는 모습 절대 잊지 말고. 기억나세요? 아, 저는 그때 없었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중간부터 계셨잖아요. 쓰라린 기억밖에 없어서. 예. 네. 그때 제목 콘서트 딱 끝나고 가면 누워서 왔어? 눈만 돌아서 왔어? 아, 진짜 아니, 움직이질 못해서. 짠해 보이긴 했어. 아, 하필이면 콘서트 바로 전날에. 네, 그래 버려가지고. 한번 불러주세요. 내침 뭐죠? 바로 아직 믿기지가 않잖아. 눈 떠도 네가 옆에 없는 그때의 기억이 힘들게도 다시 내 머릿속 그 기억을 전부 비워둬. 항상 나를 알고 있어. 기억 안 난다. 다시 저희들 이따가 뭐지? 자신이 흔적을 찾아 이제 하면 너가 이제? 땡. 잘 지내야 해, 아프지도 말고 항상 웃는 모습 절대 잊지. 네? 아, 잠깐만, 내가 잘못 쳤어. 아, 잘 지내야 해, 아프지도 말고 항상 웃는 모습 절대 잊지 말고. 혹시나 혹시나 힘들어질 때면 다시 찾아와도 돼. 나 여기 그대로 이곳에서 널 떠나지 않아. 재밌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없었지만. 아니, 그때 너무 그 의자가 너무
좀 너무 슬프게 만들었어. 네, 아, 그 빈의 의자가 엄청 슬프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형이 없는 건데 약간 없는데 그 의자를 너무 슬프게 너무 슬프게 비추니까 와 저거 나도 보면서 미쳤어 그냥. 약간 그 뭐냐 한참 우리 옛날에 인스타 뭐 그걸로 그 했던 것처럼 뭐라 해야 되지? 따라단 단단단단 그 알아? 그 뭐였냐 인스타 그 뭐지? 이펙트인데 응. 동영상 이펙트인데 아! 딴따단 이거랑 슬프게 따라단 단단단단 그런 느낌이었어 내빈 의자가 맞아. 막 효과 좀더 슬프게 보여. 아뭐할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오늘은 글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 뭐안 해? 이제? 오늘은 그냥 집안 정리하고. 뭐지? 아, 이거 찾아보면 유아도 있는데 어딨지? 딴딴 딴딴 요즘 책 읽냐, 영재야? 책이요? 책, 아, 또 보여줘야 돼? 그거를? 아, 갑자기 하니까 또 웃긴 게 생각나네. 아, 형이 최근에 읽던 거 그거 뭐냐, 뭐였지? 기억이 안 나. 김훈의,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요즘에 무슨 책을 읽냐면요. 사실 책안 읽어요. 그래서 찾아보려 하다가 못 찾았네. 책안 읽어요. 책 사실 잘안 나처럼 읽고. 딱 이렇게 바로 그냥 뒤에 딱 이렇게 손 뻗으면 딱 이렇게 딱 나와야 나오게끔 딱 이렇게. 저는 그런 게 이거 있어요. 아, 이기는 대화. 항상 이기려고 하는구나. 자,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평소에도 나 옛날 이거 예전 엄청 예전에 읽었던 건데 항상 실천하는 거야. 5번 듣고 2번 말하라. 영재, 너는 5번 말하고 2번 듣지 않냐? 아니, 저는 5번 듣고 2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언하기 마련이다. 말이 많으면 뭐라고? 반드시 뭐? 실언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아, 말을 실수한다 이거지. 영재, 내가 아는 영재는 말이 많은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그리고 좋아했던 말이 남의 험담을 들을 땐 한쪽 귀는 막아. 아, 나 그래서 너랑 같이 타잖아, 영재야. 그래서 내귀 양쪽 다 막혔잖아, 너 덕분에. 오케이. 아, 좀 다른 걸또 찾아봐야겠네. 기다려봐.
이건 안 되겠다. 야, 영재야. 응?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뭐?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잖아. 나도 하나 생각한 게 있어. 근데 그게 나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영이 형이 스케줄이 있대. 그래서 내가 못한 거야. 원래는 아. 했으면 4명이서 만나서 라이브 키고, 3명이서 세 만나서. 명이서 만나서 라이브 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형이 오늘 스케줄이 있대. 그래서 내가 못한 거야. 아. 오빠들한테 말해서 그럼 그렇게 해서 하자 하려고 했는데, 동현이 형이, 아, 진혁 씨 스케줄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그렇군. 그럼 있는 데라도, 그래서 해야지. 이러려고 했지. 저거 좋아. 이기는 대화. 내가 읽은 책 중에 받아들임이라는 책이 있거든. 약간 저한테 하는 말 같네요. 그 책도 좋아. 아, 받아들임. 아. 어느 분이 쓰신 거죠? 어떤 분이 쓰신 거죠? 기억은 안 나. 어떤 분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받아들임이라는 책이 있어. 그것도 괜찮아. 안녕하세요.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난왜 초록색 하트밖에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 이모티콘밖에 거의 미스. 제비? 아, JB. JB, thank you for making Twitter. 아, 맞다. 형, 근데 뭐 트위터 원래 하지 않았어? 아니야, 안 했어. 오늘,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안 했는데 응. 아니, 이제 옛날에 형 있지 않았어? 그때 엄청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 지웠던 걸로 알고 있어. 옛날에 SNS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안녕.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SNS 안 한다 그랬다가 이제 또 SNS. 이제 사람이 변해야지. 아, 영재 씨, 저는 이제 잠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일이 생겨가지고. 하시는 예? 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니에요, 진짜로. 화장실 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지금 그 뭐냐 좀 정리해야 될게좀 있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또 나 들어와. 인스타 켰을 때 아직도 하고 있으면은 다시 신청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7주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아가새도 축하해요. 아들 축하해요. 네. 잠깐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해서 4인 모이는 거 괜찮은 거 아니래.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그냥 아예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집에 있어야지. 7명이서 킬 수, 다 따로따로 킬수 있어. 약간 줌을 라이브로 하면, 아, 내가 찾아봐야겠다. 오케이, 알겠어, 일단. 오케이. 오케이. Yep. Yeah. 제보 명이 나갔네요. 어, 뭐야?